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광명 을 지역의 이현주 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박병서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에서 또 이렇게 아주 열렬하게 또 성원해 주시고 당선되는데 큰 지지를 보태주신 우리 구협재 전회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경기도 지부 또 우리 광명시지의 우리 지부장님과 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원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영규 총회장님, 또 강인호 회장님, 이상호 전 고문님 다들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9대에서 부은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또 실무적으로 간사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수당 문제, 그 연금에서 받고 계시는 수당들이 소득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 기초연금을 거기 받는 수당만큼도 줄여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은 얘기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고 계신, 여러분께서 받고 계신 이 수당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 또는 그 명예에 대한 수당이지 연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연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취지가 다르고 정신이 다른데 그 돈이 아까우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양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지 정신이 다르고 취지가 다른 걸 가지고 이게 비슷한 거니까 소득을 빼서 그만큼 줄여서 드리겠다라고 아무 말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논쟁은 많이 했습니다만 숫자 열세와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어떤 그 무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길 거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초연금도 문제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숙탕에 많이 있습니다.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전수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직구이만큼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그래서 여기 박승춘 처장님 와 계신데 정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우회가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 전우회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또 국민의식을 고양하고 고취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를 꼭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이미 충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희생하셨어요. 제가 저희 지역에 구협재 전회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시원한 하얀 가루가 날라와서 아주 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 맞았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지금 이미 많이 지나간 일이지만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할 짓이 아닌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그때는 벌어졌고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혹은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에서 전호회를 그렇게 구성하고 법정단체가 됐으면 이분들에 대한 명예를 고취시키고 감사드리고 예우해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회를 만든 것이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써먹으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처에서는
저는요, 국가보훈처,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실 거면 보훈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너무 또 그런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논쟁은 또 국회에서도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우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간 역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분들한테 정말 못할 짓 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다시 이 시대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해줌으로써 그러면 예우를 해드리면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은 국민 의식은 저절로 고취가 됩니다. 저는 젊은 세대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제대로 국가에서 예우를 받고 계시면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국방의 의무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셨던 많은 평범하고 소박하고 순박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예우를 요구하면 뭐 굉장히 귀찮고 성가신 것처럼 취급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국가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국회는 국가보훈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가 역할에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로 승격하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 20대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 지나고 나면 제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길 바라고요. 단 보훈처가 제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전후의 회원님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여성이고 또 신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나 울컥울컥하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아까 연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참전수당도 마찬가지고 또 전투수당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고역제 전후에 여러분들 등급 같은 거 이렇게 산정하는 거 지금 장애인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지만 그런 등급도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을 풀어드리고 우리가 다 정말로 자랑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열심히 국회에서 또 역할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또 앞으로도 이런 국가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제가 20대에도 계속 할 테니까 많은 얘기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